굿모닝. 오늘의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11월 5일의 꽃, 눈개 숙부쟁이. 꽃말은 찬사입니다. 이 식물 이름 앞에 이게 눈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이제 누운의 줄임말이죠. 그래서 주로 바닥을 기면서 자란다.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. 이게 눈개 숙부쟁이는 이제 2월에 씨앗을 뿌려서 이게 묘를 키워서 4월에 대다 심으면 이 가을에 큰 포기가 됩니다. 적어도 포기당 한 300개 이상의 꽃이 피어서 가을 화단역으로는 최고죠. 그래서 이제 그 1년초로서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자생화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. 이제 국화과 집안이죠. 이게 완개 숙부쟁이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한라산에 이제 자생을 합니다. 벌개미치, 숙부쟁이, 참치, 뭐 개미치, 부지깽이 나물, 이 같은 형제뻘 식구들도 여러 가지가 많죠. 이게 찬사. 사실 한 톨의 작은 씨앗이 1년 내에 수백 개의 꽃을 피우고 다시 수만 개의 씨앗을 만드니까 충분히 찬사 받을 만한 삶이죠.